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비접촉으로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해축전의 대미인 만해대상 시상식.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 바렌보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합을 꿈꾸며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m very, very grateful to have been selected to receive the Manhe Award, an award that outstanding personalities such as Nelson Mandela and the Dalai Lama have received in the past. I feel very honored to have my work recognized. 실천 대상을 수상한 보각스님은 사회복지는 그 자리에서 검증받는 현장 수행이라며 상금은 스님 요양병원 건립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좋은 곳 맡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정말 작은 능력이라도 발휘하려면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는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종교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면 인류가 하나 되고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예 대상에 선정된 오정희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문화를 통해 만해 스님의 사랑과 평화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력해왔던 어둡고 혼탁한 세상의 안테나가 되겠노라는 젊은 날의 기염에서부터 자탄과 부끄러움, 문학을 향한 순정한 사랑의 고백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쉼을 줘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을 주며 활력소가 되어 삶에 숨 쉴 수 있는 평화와 여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로움을 펼치고 있는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평화,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 인류애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에게 이로움을 널리 펴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실천 행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